뚜껑 구멍이 있는 것도 괜찮고 없는 뚜껑도 괜찮아요. 예전에 제가 삽목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.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항아리 뚜껑이나 매끄러운 쪽 부착을 할 때는 와이어가 고정이 조금 편해요. 만약에 쇳뿌리가 떨어질 염려가 되시는 분은 수태를 한번 이 부분만 감싸고 이 와이어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수태를 이렇게 살짝 감싸주면 됩니다. 그리고 와이어로 다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와이어 이 묶는 이 부분이 보기 싫으면 이 밑에 부분,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도 돼요. 다음은 여러 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두 개 정도 하셔도 돼요. 완전히 조여주시면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부착이 되는 겁니다. 깔끔하게 이쪽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이쪽, 밑으로 빠른 난들은 한 달, 안 그러면 두 달, 시간이 지나면 이 쇳뿌리들이 많이 나와서 활착을 하면 이대로 멋진 자연스러운 부작을 만드는 겁니다. 이 난을 항아리 뚜껑에 부작한 지가 두 달 정도? 4월 8일 날 이 부작을 했거든요. 한번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새 뿌리들도 있고 기존의 뿌리도 있었는데요. 이렇게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요. 이것도 안 움직이고 이것도 안 움직이네요. 이렇게 달라붙은 뿌리들이 꽤 많네요. 속에 이거는 약간 움직여요. 아직 뿌리가 더 밑으로 많이 길게 자라야 될 다음에 아랫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뿌리들이 많이 길게 나와서 여기를 감싸면은 이 와이어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밑으로 감싸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와이어를 제거해 주면은 그대로 예쁜 멋진 부착이 되는 겁니다. 지금 꽃대가 여기 두 송이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. 금방 필 것 같아요.